2022년 6월 4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계정별 온장 중 잔액의 표시가 옳은 것은? 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산의 잔액은 차변, 부채, 자본의 잔액은 대변, 비용의 잔액은 차변, 수익의 잔액은 대변. 이거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첫 번째 선수금, 부채, 차량 운반구 자산, 선납세금 자산, 임차보증금 자산. 자, 부채 잔액은 대변. 자산의 잔액은 차변. 자산의 잔액은 차변. 자산의 잔액은 차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영업손익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여기에 판관비까지 뺀걸 말하죠. 이만큼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급여 판관비, 접대비 판관비, 이자 비용은 영업 활동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영업의 활동에서 생기는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감가상각비 판관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중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재무제표는 뭐뭐 있을까요? 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해당되는 재무제표를 고르라는 거죠. A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답이 나오죠.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보고서는 2번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중 아래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가로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단기라는 말이 최대 힌트죠? 예. 저 단기는 1년 이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답 4번이 됩니다. 5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에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내용을 보면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그 다음에 외상매출액, 그 다음에 할인액, 그 다음에 현금 회수액. 얘는 안 주어져 있네.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예.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초잔액,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이월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외상매출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계산해요. 기초 잔액 이월에서 넘어온 거에다가 단기에 외상으로 판 거, 단기 외상매출액 이렇게 여기에서 할인해 준거 빼죠. 매출 할인액 있으면 할인액은 받는 게 아니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회수액도 빼죠. 그러면 이게 기말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돼요. 숫자가 다 있어요. 200만 원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500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할인액에다가 4만 원 넣고, 회수액을 구하라고 그랬죠? 물음표하고, 그리고 나서 회수 못한 돈 300만 원. 그러면 회수액은 얼마일까요? 자, 계산기 써보세요. 자, 정답은 3번.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먼저 개별법부터 말할게요. 개별법,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죠. 후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후입 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린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팔리면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고 그래요. 물량의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거 1번 정답이네요. 순서대로 팔리는 게 일치하죠. 1번은 선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보기 2번. 김발의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된다. 나중에 사온 거다판 걸로 처리하니까 남아있는 거는 이전에 사온 것만 있는 거잖아요. 2번 맞고. 3번.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소 계산된다. 물가가 쭉 오를 때는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팔아야지 이익이 크게 계산되는데, 가장 나중에 사온 거, 가장 비쌀 때 사온 것을 먼저 판 걸로 처리하면 이익이 적게 잡히죠. 왜? 매출 원가가 과대 계산되니까. 물가 상승 시 기말의 재고가 과소평가된다. 맞는 말이죠. 물가 상승할 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니까 가장 나중에 사온 게 가장 비싼 건데, 팔려나간 게 가장 비싼 게 팔려나갔다고 처리되는 거죠. 그건 매출 원가가 과대 계산되니까 기말의 재고가 과소평가되는 거죠. 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예,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죠. 즉,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 1번 엘리베이터 설치, 보기 2번 건물의 증축비용, 보기 3번 건물 피난시설 설치, 보기 4번 건물 내부의 조무용 기구 교체. 건물 내부의 조무용 기구 교체는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말고 비용 처리해라 라고 그랬고, 그 비용 처리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예, 비용으로 처리함. 그래서 건물 내부에 조명 기구를 교체하면 수선비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되는 그 지출이 자산으로 처리하니까 미래 경제적 효益이 유익 가능성이 높은 거야 돼요. 8번. 다음은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최대공가 처분금액,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나오면, 이거 푸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이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처분금액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장부금액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장부금액은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최대공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 뺀게 실제 장부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처분금액은 77만 원이네요. 그럼 여기 77만 원, 77만 원 빼기 장부금액 해가지고 남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여기 45만 원이래요. 남았어요.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던 거잖아요. 그럼 77만 원짜리를 77만 원에 팔았는데 얼마짜리를 77만 원에 팔면 45만 원이 돼요? 계산기 잠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예, 이거 32만 원. 그렇죠? 예, 32만 원. 32만 원. 계산되셨어요? 예. 그러면 장부금액이 32만 원이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고 그랬고, 취득한 금액은 취득원가 77만 원이래요. 77만 원. 그럼 77만 원에서 얼마를 빼면 3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 누계기 되겠죠? 정답은 36만 원 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펼 펴놓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현금의 입금 등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즉, 돈은 이제 받았어요. 근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 안 됐대요. 모르는 거예요. 알수 없는 이렇게 돈을 받으면 가수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외상 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A, B, C, D가 있네요. 하나씩 분개해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 상품 구입 대금을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때.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 재고 자산이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겠네요. 예. B. 외상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하면 부채 감소, 차변에 써야 되겠고, 외상 매입금을 현금 이렇게 되네요. 예.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C. 외상 매입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을 때. 이것도 똑같네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D.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은 외상 매출금이죠. 얘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 돈을 받았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이 받을 돈,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는 B하고 C가 되겠네요. B, C, B, C가 정답인 거는 1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자본금 계정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다. 또한 기말 결산 시 자본금 계정에 대체한다. 이거 개인 기업에서만 쓰는 거죠? 개인 기업의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예, 뭐 가사나 뭐 이런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져간 돈을 우리가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12번. 다음 지출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 이런 거는 쉽죠. 예. 자, 종업원 해직 비용, 복리후생비, 예, 판관비죠. 예.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이렇게 판관비라고 하죠, 우리가. 예. 차입금 지급이자, 이건 이자 비용이잖아요. 이자 비용은 판관비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 장애인 단체 기부금.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죠. 물건 파는 것과 관계없잖아요. 기부하는 거는, 네. 그 영업의 비용. 사무실 전화요금은 통신비잖아요. 물건 판매할 때 발생되는 거죠. 예. 그래서 판관비죠. 그래서 가라. 3번. 그럼 나다는 뭐예요? 영업 활동과 관계없으니까 영업의 비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다음, 그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내용 보죠. 단기 1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했대요. 취득원가 100만 원의 잔존가치형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이다. 이거 결산일이 되면 1년 썼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 비용의 이름이 뭐예요? 감가상각비. 그 비용 처리는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데,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취득원가.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계산 문제가 꽤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요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 빼기 0. 가로 먼저 하시고요. 나누기, 내용요수 5로 하면 20만 원이 돼요. 비용 처리 20.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0만 원이 있대요. 자, 비용은 20 발생했고 수익은 10만 원 발생했으니까 손실이 발생했네요.
손실 10만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기말 손익 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단기 보험료 현금 지급액 4만원. 이거 이렇게 보험료 4만원 이렇게 쓰고 현금 4만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험료가 4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선급보험료가 만원 있대요. 이 선급보험료는 보험료 지급한 것 중에서 내년치 지급한 거뺄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말에 계상하면 보험료에서 만원을 빼요. 왜? 만원 내년 거니까. 그리고 차변에다가 선급보험료, 선급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 만원 이렇게. 그러면 4만원에서 만원을 빼니까 기말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얼마예요? 3만원이 계상되죠. 그래서 보험료 다음 연도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을 때 단기 해당되는 것만 비용 처리되는 것이므로 다음 연도 해당되는 보험료는 빼가지고요. 수정분계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이 증가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수익이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 단기 순이익은 자본을 더 더하는 거잖아요. 자본이 증가돼요. 그 다음에 수익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수익의 발생 이렇게 쓰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은 증가되죠. 돈을 현금으로 받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돼요. 물건을 팔고 받아야 될 대금이 있는데 아니, 갚아야 될 대금이 있는데 물건을 줬으니까 갚아야 될 대금하고 상기하기로 했다. 그럼 부채가 감소되잖아요. 즉 수익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되고 결국에 수익이 증가된 거는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니까 단기 순이익은 결산 시에 자본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하고 관계돼서 모두 맞게 설명한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